우리의 트레이드 마크죠. 하나, 둘, 셋. 멍. 네, 안녕하세요. 사람 살리는 말을 하고 싶은 아나운서 문희정입니다. 우리 조원장님, 김원장님과 함께 멍상의학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산후로간의사 조병식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한의사 김기옥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통합의학 전인치료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제 또 심신의학, 우리가 심신을 통합한 의학이기 때문에 명상 이야기를 하다가 멍상이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쉽게 우리가 뇌를 비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멍 때리는 거죠. 그래서 멍 때리는 의학, 멍상의학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명상의학이라고 너무 정직하게 지으면 좀 부담스럽고 이거 너무 무거운 내용 아닐까라고 조금 꺼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멍이라고 살짝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친근한 느낌? 예, 그리고 내용도 좀 쉽게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노림수가 있었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이 우리 지금 이제 현대의학과 이 한의학은 서로 접근할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돼 있고, 또 환자분들은 또 그 가운데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그 통합의학을 통해서 어떤 병이라든지 어떤 것에 정확한 인식과 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그런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주고, 또 우리가 협력을 해서 이 새로운 의학을 만들면 이것이 그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K-메디슨, 우리 K-팝, 뭐 K-드라마 그러듯이 K-메디슨을 우리 만들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훌륭한 지금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네. 오, 예. 예, 그 우리가 그 지금 임상 암 통합의학 암학회라는 것을 지금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교적 한 3년쯤 전서부터 하면서 이제 그 한의학적인 그런 그 접근과 또 서양의학적인 접근, 이것을 계속 토론하고 또 실제로 같이 근무를 하는, 또 이렇게 각 그 병원에서 다른 파트이지만 협력을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모색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근본적으로 이제 많은 이해와 또 이제 각자의 역할을 이제 알게 돼서 이렇게 방송까지 하게 됐습니다. 저는 수많은 한의사 중에서 왜 김 원장님을 선택하셨는지 조 원장님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이 자연의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통합의학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한의사분들 그동안 협진을 10년 동안 계속 해왔거든요. 우리 이제 김 원장님처럼 한방의 과학화를 이렇게 추구하고 계신 분들이 좀 참 또 드무세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김 원장님하고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메디컬 전문 아나운서입니다. 아니, 제가 그 수의사 선생님과 함께 수의계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제가 일했던 방송사의 특성상 항상 전문가들과 함께 인터뷰하는 방송을 굉장히 좀 오랫동안 해왔는데, 무엇보다 제가 좋았던 이유는 우리 조 원장님과 김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대체의학의 어떤 의도라든지 그리고 그 과정들이 제가 살고자 하는 삶의 방식과 굉장히 좀 비슷했어요. 네, 그래서 저도 배운다라는 마음으로 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대본이나 주제 선택 뭐 이런 건 주제를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독재하시잖아요, 조 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뭐 이게 줄기는 제가 좀 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김 원장님하고 이제 함께 또 어떤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같이 공감하면서 제목이나 주제를 뽑고 있고요. 이제 처음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런 대체학이나 통합의학에 대해서 아직 생소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의학인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주로 다루고 있는 이제 흔한 질환들이, 현대 흔한 만성질환들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뭐 이런 비만,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통합의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보는지, 또 현대의학이나 대체의학, 한의학, 이걸 이제 관점을 다 넣어서 좀 이렇게 정보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저희가 이 통합의학 대체의학에서 가장 또 중요하게 하고 있는 것들이 심신의학이거든요. 마음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이제 먹거리 문제, 영양 문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또 짚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의학과 관련된 정보들이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서 아프고 몰라서 못 고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정보 속에서 어떤 것들을 취사 선택해야 될지 이제는 그것 자체가 힘든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몽상 의학을 하면서 저는 제가 바라는 건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확실하게 중심만 잡혀 있다면, 제대로 된 관점만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본인에게 유용한 정보들을 다 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멍상의학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에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중심을 좀 잡아줄 수 있는 관점을 좀 제시해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시즌1에서 저는 우리 두 원장님의 덕분으로 그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지 않았나, 예, 개인적으로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또 시즌1을 마치면서도 가장 중요한 먹거리 문제, 또 마음 문제를 다루었는데,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시즌2에서는 이것을 먹거리가 어떤 먹거리가 문제가 있고 우리가 어떤 먹거리를 먹어야 되는지 이런 기준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우리가 마음 문제, 스트레스 문제가 큰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저희들은 의식혁명이라는 방법으로 좀 제시를 하고, 실제로 이것을 의식을 높여서 질병을 치료하고 있는 우리 한우분들과 함께 또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도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주로 이제 이게 사실 대체약은 이제 고혈압, 당뇨부터 암까지 모든 만성질환들 다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요즘 난치성 질환들이 많거든요. 자가 면역 질환, 만성 심부전증, 그 다음에 관상 동맥 질환, 뇌혈관 질환, 또 특히 암. 예, 그래서 이 질환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를 드리는 그런 이제 시즌2를 만들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목적이 우리 방송을 듣는 분들, 또 우리 하는 분들이 스스로 자기 치유자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자기 질병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아마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선 다른 사람도 같이 살아야 되고,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선 자연이 또 살아야 되더라고요. 멍상의학을 제가 방송을 하면서 확실하게 깨닫게 된 부분이에요. 아, 사람도 살리고 자연도 살리고 우리 모두가 다 사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생각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생각이 바뀌면 생활이 바뀌잖아요. 생활이 바뀌면 세상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멍상의학이 그렇게 살리는 방향으로 모든 것들을 바꿔가는데 저는 앞장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멍상의학을 통해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셨으면 좋겠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건강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나 건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들어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또 자기를 변화시키는 그런 데 큰 도움이 되라고 봅니다. 뭐 우리가 해맞이하면서 늘 비는 거 있죠? 그거가 건강이신 분, 나의 건강, 가족의 건강이신 분 다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엄마들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가 바뀌면 가족이 다 바뀔 수 있습니다. 예, 시즌1을 들어보신 분들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의도를 좀 많이 아셨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중요한 건 실천이거든요. 저희들이 그 모든 그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실천하는 그날까지 시즌2는 계속될 겁니다. 시즌2만 계속되면 안 되죠. 지금 이제 건강 문제로 많이 또 고통을 받는 우리 한우님들, 또 보호자분들, 충분히 희망과 또 이게 치유법을 또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즌2도 기대해 주시고요. 멍상의학 많이 들어주세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스스로가 치유자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의 생활 습관이 바뀌는 그날까지 멍상의학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멍상의학 멍. 멍.